제가 다이아몬드 마스터 되었을 때 제가 이제 마무리쯤 스피치 할 때 제가 옛날 말을 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도 꼭 앞에서 이렇게 성공자분들이 얘기하시는 저것을 내가 빨리 성공을 해서 꼭 저 자리에 서서 저도 정말 대단한 동기부여가가 되는 것이 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보험 회사에서 21년 동안 영업을 했습니다. 21년 하면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 잘했습니다. 아, 그런데 IMF가 오면서 영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생전 해보지도 않았던 주식에 손을 댔습니다. 주식 주자도 모르는데 주식에 손을 댔으니까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1년 만에 쫄딱 망했습니다. 빚만 8천만 원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배운 게 영업밖에 없으니까 이것저것 영업을 해보다가 마지막에 냄비 장사를 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에스사라는 냄비 회사인데 냄비 한 개가 120만 원 합니다. 후라이팬이 40만 원 합니다. 전 뒤집는 게 12만 원 합니다. 풀세트가 1930만 원 합니다. 장사 잘했을까요? 또 망했을까요? 망했으니까 이 자리에 서가 있습니다. 아니, 망한 거 보니 그렇게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을 해서 또 다시 이 가정을 이렇게 책임져야 되는 가장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을 할까 하고 있는 와중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해모의 힘과 화장품을 소개받게 됩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화장품 아이크림을 어디 쓰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보고 화장품 장사를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제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제품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에게 이 화장품이 너무 좋다는데 한번 써보라고 권했더니 한번 써보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값이 너무 싸다는 겁니다. 아, 그래? 그러면 한번 내가 한번 취급을 한번 해볼까 하고는 한 10세트쯤 내려가지고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나누어 드려봤습니다. 한번 써보시고 마음에 들면은 돈을 주시고 마음에 안 들면은 내가 제품을 가져가겠노라고 이렇게 했는데 한 30% 정도만 반대를 하고 크레임이 걸리면 제가 안 해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10명 다 좋다는 겁니다. 가격이 너무 싸다는 거예요. 이 정도 제품이면 내가 한번 해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에게 이제 소개를 해주신 분한테 어디에 가면 이것을 사업으로 좀 배울 수 있겠나 여쭤보니까 바로 내일 속리산에 석세스 아카데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가보겠다고 제가 가보겠다고 얘기했더니 혼자 가보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혼자 차 타고 석세스 아카데미를 혼자 갔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세미나를 듣는데 첫날 저녁에 회장님께서 인생 시나리오라는 강의를 해주십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된다. 300만 원, 500만 원 버는데 박터지지 말고 5천만 원 버는데 좀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라 다른 거는 귀에 잘 안 들어오고 5천만 원, 요거 귀에 들어오고 5천만 원. 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 애터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생을 역전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내려오는 길에 내가 이것을 직업으로 선택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고는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전업을 시작합니다. 열심히 전달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6개월쯤 되니까 오늘 아침 강의 제목처럼 오토 판매사가 되어서 한 200만에서 400만 원 정도인지 소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3년쯤 지나니까 연봉 1억이 넘는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5년이 지나니까 로얄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 신용불량자에서 불과 5년 만에 연봉이 2억이 넘는 대한민국 1% 부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이게 바로 애틈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회장님은 공부 못해도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공부를 잘했어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등 했습니다. 1등. 6년 동안 1등 했습니다. 잘했죠? 근데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전교생이 4명밖에 없습니다. 4명 중에 제가 1등. 꼴찌는 그래도 4등입니다. 애터미는 우리가 생활에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제품을 생활 필수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생활 필수품은 우리는 어디서든지 사서 써야 됩니다. 슈퍼마켓에 사서 쓰든지, 대형 할인마트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백화점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든지, 반드시 사서 써야 되는 제품을 생활 필수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생활 필수품을 애터미 쇼핑몰로 바꿔 쓰기만 하면 정말 좋은 제품을 정말 싸게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유통 비용을 줄여서 35%를 다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물건을 사도, 아니면 어디 가서 영화를 봐도 요즘은 포인트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35%를 돌려준대요. 내가 정말 써봤더니 너무 좋고 너무 싸다면 제품을 쓰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랑을 해가지고 35% 받는 게 좋습니까? 숨어서 내 혼자 쓰는 게 좋습니까? 1년에 1억 2억 받는 게 좋습니까? 1년에 7만 원 받는 게 좋습니까? 애터미는 이 35%도 돌려주는 것을 마케팅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 마케팅 중에 첫 번째가,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오토 판매사. 예, 목소리 보니까 오토 판매사 가려면 시간 좀 걸리겠습니다. 오토 판매사가 첫 번째 직급입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토 판매사만 되면 매월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를 연금 형태로 평생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3년, 5년 아니면 더 길게 잡아도 오토 판매사까지만 들어가고 나면 평생 연금을 200에서 400만 원을 받는다는데 해봐야 됩니까? 넘 받아가는 거 박수쳐야 됩니까? 해봐야죠. 근데 만약에 이게 어렵다면 우리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세미나를 들어보시면 너무 쉽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가는데 첫 번째 직급 오토 판매사까지만 가고 나면 그 다음 직급은 밀려서 올라간답니다. 여러분 혹시 임페리얼 마스터 들어가고 싶습니까? 오토 판매사까지만 가고 나면 끝이다 이 말. 그 다음에는 다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스타 다 밀려서 올라갑니다. 제가 바로 그렇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토 판매사는 우리 개인 사업자분들이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될 목표다.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될 마지막 목표다. 그 다음에는 밀려서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토 판매사 가는 방법만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시면 애터미에서 성공은 따놓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토 판매사 자격이 되느냐 하면, 내가 애터미 제품을 사서 애용을 해서 써봅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애터미 쇼핑몰에 들어가셔가지고 멤버십 가입을 한 다음에 내가 필요한 제품을 구매해서 쓰시면 되겠죠. 현재는 약 300여 가지 제품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제품을 마트 체인지해서 애터미 쇼핑몰에서 이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애터미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자격이 있거나 진입비가 있거나 또 강제적으로 매월 얼마씩 사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진입비도 없고 강제 유지도 없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을 무대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애터미 쇼핑몰로 바꿔서 쓰기만 하면 되고, 내가 주변에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마케팅 전략이 바이너리 마케팅입니다. 두 라인만 있는 겁니다. 내가 10명을 소개할 수 있으면 좌측에 5명, 우측에 5명 이렇게 소개하면 된다는 겁니다. 왜? 수당을 줄 때 왼쪽 오른쪽을 계산해서 수당을 줍니다. 한 라인만 있으면 마케팅이 안 됩니다.
한나임만 있으면 일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줄만 서가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두 라인이 가장 쉬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일부터 15일까지 좌측에 250만 PV, 우측에 250만 PV의 매출이 일어나면 소비자는 각각 자기분들이 알아서 쓰시는 거죠. 이렇게 애터미 쇼핑몰에서 필요한 제품을 바꿔서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주문해 쓰는 포인트의 합계 금액이 좌측에 250만 PV, 우측에 250만 PV가 일어나면 판매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 제목은 오토자가 붙었죠. 한 번만 달성한다고 해서 오토 판매사가 되는 것은 아니고, 또 후반기에 16일부터 말일까지 250만 PV, 250만 PV의 주문 실적이 일어나야 오토 판매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한 번 주문을 했는 고객이 계속해서 재주문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됩니다. 한 번 팔아먹고 끝나버리면 그 다음에는 주문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제품을 애용하는 애용자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터미 매니아가 되어야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애용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제품을 써보고 좋은 것을 소개해야 됩니까? 써보지도 않고 좋다 카더라 이래야 됩니다. 카더라 방송은 장사가 안 됩니다. 네 애터미 화장품 그렇게 좋다는데 너는 써나? 어?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 현재 애터미 쇼핑몰에서 취급하고 있는 가지수가 약 340가지 정도 되는데, 이 340가지 중에 내가 필요한 제품만 애용해서 써보는 겁니다. 우리 집에 떨어지면 애터미 쇼핑몰로 바꿔 쓰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좋은 것을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한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소개를 해 나가야만이 매출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소개를 해 나가야 되는데, 소개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명단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명단 작성을 하지 않고 소개를 해 나가게 되면 누구한테 얘기했는지를 모릅니다. 한 번은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전화를 했는데 네 애터미 알아? 하고 전화를 했더니 한다는 얘기가 며칠 전에 내한테 얘기했잖아! 이러는 그래가지고 무슨 비즈니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명단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휴대폰에 보면 굉장히 아는 분들을 많이 등록을 해놨죠. 어떤 사람은 50명, 100명, 200명, 1000명 있으신 분도 있어요. 어제 그저께 한번 보니까 1200명 계시더라고요. 그 1200명을 다 받아 적으려고 그러면 귀찮아서 못하시죠. 요즘은 애플리케이션이 아주 발전이 잘 돼 있어서 네이버 주소록이라는 앱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그냥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PC에서 전체 명단을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까지 하는데 3분도 안 걸립니다. 그렇게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이 명단을 3등분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A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내가 가서 애터미를 얘기하면 그냥 내가 얘기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믿음이 가서 그냥 해줄게. 예. 어떤 제품 한번 써보면 되나?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A그룹으로다가 명단을 작성을 하시고, B그룹은 내가 가기는 가는데 해줄란지 안 해줄란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B그룹으로 예, 그렇게 하시고, C그룹은 내가 적어놨기는 적어놨는데 절대 안 해줄 거야. 왜? 며칠 전에 싸웠거든. 그래도 그분도 적어놔야 됩니다. 예. 그래도 싸우더라도 남보다는 낫다입니까? 얼굴 몇 번 봤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A그룹에 속하신 분은 애터미 사업을 조금 하신 분 스폰서하고 함께 가는 겁니다. 가서 이 애터미 비즈니스가 어떻고 이 애터미 사업이 어떻고 어떤 비전이 있고 이렇게 같이 동행해서 설명을 해보시고, B그룹은 자기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애터미 사업은 스폰서가 나를 성공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파트너가 나를 성공시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죠.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고객을 만나서 직접 얘기를 해봅니다. 이건 B그룹. C그룹은 어차피 가더라도 안 할 게 뻔하니까 연습 삼아 가면 됩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에서 내가 전달해서 소비자가 된 분을 오토 소비자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오토 소비자가 있어야만이 오토 판매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토 소비자라 하면 어느 정도를 오토 소비자라 그러냐면 스스로 주문하실 수 있는 상태까지 가야 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주문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애터미 모바일 앱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번만 누르면 주문이 끝나도록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쉽게 되어 있고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내를 해 주셔야 돼요. 내 고객은 맨날 갖다 달라 그러던데 그분은 오토 소비자가 아니에요. 그냥 떠내기 손님이죠.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을 안내를 해서 스스로 주문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스로 제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제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신제품이 나오면 바로 공부를 하고, 항상 매일 애터미 모바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제품이 나온 게 있나 없나 공부할 정도가 돼야 오토 소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스로 소개할 수 있는 사람. 스스로 소개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써봤더니 너무 좋더라. 너도 써봐. 사업에 관계없이. 사업에 관계없이 스스로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을 오토 소비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스스로 회원 등록을 할 수 있는 분. 스스로 가입할 수 있는 분. 연세가 드시면 또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젊은 분들한테 회원 가입해달라고 그러면 되고, 또 상위 스폰서 카카오톡이나 문자 보내서 이분 좀 회원 가입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도 가입하는 게 너무 쉽기 때문에 스스로 회원 가입하는 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오토 소비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오토 소비자는 대략적으로 애터미 제품이 약 300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300여 가지 제품을 애터미 쇼핑몰로 바꿔 쓰기만 하면 한 달에 한 가구당 약 10만 PV 이상은 주문을 해서 쓰십니다. 예를 들어서 해모힘을 한 박스 드십니다.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한 포, 저녁에 한 포 드시게 되면 한 박스를 한 달에 드실 수가 있는 분량이 되죠. 그러면 자, 네 세트가 10만 포인트니까 한 세트는 2만 5천 포인트지요. 그러면 한 달에 2만 5천 포인트가 주문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해모임을 한 포 딱 따서 드시는데 배우자분이 지나가다가 그거 먹고 물어보면 한 박스 드시라 해야 됩니까? 숨어서 내 혼자 먹어야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한 박스 드시라 그래야 되죠. 그러면 또 5만 포인트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샴푸 있죠. 그 다음에 이브닝 케어 있죠. 카밍 케어 있죠. 예, 그 다음에 우리 먹는 식품들 있죠. 간장 있죠. 뭐, 예, 또 김치 있죠. 라면 있죠. 필요한 제품을 바꿔 쓰기만 해도 10만 PV는 누구든 간에 자동적으로 주문이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싸고 좋으면 바꿔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유통 매체를 이용하던 것을 바꿔 쓰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10만 PV를 주문하는 소비자를 오토 소비자라고 하고, 이 오토 소비자를 좌측에 50가구, 우측에 50가구를 만들면 50가구 곱하기 10만 PV 하게 되면 500만 PV가 한 달에 일어나게 되죠. 그 500만 PV를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일어나니까 각각 250만 PV가 일어나서 오토 판매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좌측과 우측에 50가구, 50가구만 만들면 되는데 나 혼자 만들으라 그러면 너무 인원이 많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애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소개하는 사람이 그분이 소개하고 그분이 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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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단계 무한대수까지 다 합산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한 명을 소개했는데 소개하기를 왕바리를 소개했습니다. 대바리를 소개했습니다. 그분은 막 입이 그냥 막
잠시 쉬도 안 합니다. 오히려 쉬면 거미줄 춘다고 그냥 완전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 분을 소개해 놔놓으면 이분이 49명 소개해 봅니다. 그래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소개하실 때 조금 말을 좀 잘하시는 분을 소개하는 게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비자분들을 또는 예비 사업자분들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발굴을 해 나가야 되는데, 생각을 자칫 잘못하면 아, 이 사람한테는 얘기하면 잘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학교 다닐 때 10등 했으면은 20등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럼 20등한테 자기가 학교 다닐 때 1등도 있고 쭉인데 내가 20등 했는데, 20등 했는 친구가 30등을 이렇게 소개하고 30등이 40등 소개하면 40등은 소개할 사람이 없으니까 바보를 소개합니다. 이거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20등 했으면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소개해야 돼요. 그래서 20등이 10등을 소개하고 10등이 5등 소개하고 5등이 1등 소개하고 1등은 소개할 사람이 없으니까 학교 선생님 소개하고, 선생님은 또 소개할 사람이 교장 선생님 소개하고, 이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하면 잘 듣습니까? 그래서 내가 설명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가보자. 가보자만 얘기 잘하면 돼요. 그 무슨 회사인데 회사 이름이 뭘고 이름이 뭐더라? 얘기를 안 해야 돼요. 이름 애터미 다 알아 다 알아. 이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병이 안답병입니다. 안답병. 그냥 안답병 걸려가지고 안 오신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제 주변에도 안답병 걸리고 안 온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저 치료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기간이 조금 오래 걸려서 그렇지. 예. 자, 그래서 내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을 소개를 해나가게 되면 이렇게 오토 소비자 그룹은 반드시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 왜? 현명한 사람들은 요즘은 인터넷에서도 가장 싼 데를 찾습니다. 최저가들이 바로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전달을 할 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좌측과 우측에 50가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나가야 될 일들이 몇 가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왔느냐면 이렇게 해왔습니다. 첫 번째, 확신을 가져야 된다. 제가 애터미 사업을 성공해 나가는 과정 중에 가장 첫 번째 제가 목표로 삼았는 것이 확신 가지는 겁니다. 정말 이 애터미라는 회사가 없어지지는 않을까? 일반 다단계 회사하고 똑같을까? 다른 점이 뭘까? 내가 정말 2년, 3년 열심히 노력해놨는데 어느 날 회사가 없어져 버리면 그 아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이 확신 중에서는 저는 세 가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회사에 대한 확신입니다. 회사는 건전한가? 회사에 오너는 정직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이 수많은 사업자가 탄생하고 수많은 회원들이 탄생했는데 오너 회사가, 최고 오너가 와서 세미나를 해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장님은 정말 몸을 아끼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회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10개 나라에 진출을 했습니다. 올해 3개 나라가 더 진출을 하고 내년이면 중국도 오픈하고, 이렇게 글로벌로 한국 회사가 글로벌로 진출해서 성공한 회사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회사에 대해서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품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써보고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값이 정말 싼지 안 싼지 비교도 해보시고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소비자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저 애터미 마케팅은 5천만 원이 되면은 상한선을 정해놔가지고 더 이상 안 줍니다. 다른 회사들은 끝이 없어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있는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계속 올라가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먼저 하신 분들은 다 지금 5천만 원 상한선에 가가 계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못 올라갔어요. 한 중간쯤 됩니다. 그럼 저도 이제 1년, 2년, 3년 지나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먼저 하신 분이나 뒤에 하신 분이나
소득이 똑같습니다. 이런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선이 있는 거하고, 두 번째, 첫 번째 시작하는 직급에다가 가장 수당을 많이 줍니다. 이 첫 번째 직급이 오토 판매사라고 그랬죠. 직급 수당 전체가 회사 총 매출 PV의 20%를 배당하는데 그 중에 절반 10%를 오토 판매사에게 줍니다. 첫 번째 직급에다가 직급 수당 50%를 다 풀어준다 이 말입니다. 이런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회사를 만났다, 좋은 마케팅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확신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어디 가서 내가 자신감 있게 얘기를 못합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꿈과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됩니다. 대충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했던 사업을 시작할 때 신용불량자인 상태였습니다. 저는 영업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파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5년 만에 인생을 역전시켜가지고 그동안에 어려웠던 부분들을 다시 원위치까지 시킬 수 있는 회사가 애텀이라고 제가 결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꿈을 정했어요. 나는 5년 만에 반드시 로얄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목표를 정했더니 5년 만에는 안 되고 5년 반 만에 됐습니다. 내가 목표를 5년 만에 정했는데 5년 반 만에 되면 누가 잡아갑니까? 전혀 관계없습니다.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5년 목표를 정해놨더니 그러면 5년 정해놓으면 5년의 로얄 마스터가 되기로 했어요. 그러면 3년 동안에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목표가 나옵니다. 스타 마스터나 반드시 가야만이 5년 뒤에 로얄 마스터, 로얄 리더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에는 어떻게 되냐, 반드시 오토 판매사까지는 가야 이 목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꿈과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꿈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단을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우유부단해져요. 아침에 나올 때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왜 못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걸 쳐다보면서 몰라, 오늘 나가기는 나가는데 될란지 안 될란지, 하도 우리 센터장님이 오라 그러니까 가보기는 가보는데 되겠나? 내 친구들 가보면 전부 회원 다 돼 있고 뭐 머릿속에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내 입에서 안 된다는 말이 나오면 누가 가장 먼저 듣느냐? 내가 가장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아침에 나올 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왜 안 돼?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전달에 나가다가 수많은 거절을 당합니다. 애터미 얘기하면 그 다단계득 하고 거절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길바닥에 깨갱하고 들어 눕습니다. 나 안 해! 애터미 안 해! 다단계라며! 안 해! 누워있으면 뭐합니까? 세면바닥에 누워있으면 그냥 벌떡 일어나야 되지. 이렇게 그래. 세면바닥에 추운데 말라 누워있습니까? 여기 일어나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해주느냐 하면 이와 같은 석세스 아카데미가 이렇게 준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할 때 성공하신 분들의 강의를 수없이 들었어요. 그 중에 가장 얘기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석세스 아카데미에 빠지지 마라. 저는 8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로얄 마스터, 로얄 리더스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예, 석세스 아카데미 빠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워가지고 5년 가는 거나 서서 5년 가는 거나 시간은 똑같이 가요. 벌떡 일어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번째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회사 좋고 제품 좋고 마케팅이 좋으면 뭐합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고객이 생깁니까? 이성년 박사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다. 반드시 절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고객을 많이 만나야 되는 거죠. 만나는 숫자만큼 결과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하루에 3시간 행동하면 10년 걸립니다. 1만 시간. 내가 5년으로 성공을 앞당기려고 그러면 6시간 행동하셔야 되고, 2, 3년으로 성공을 앞당기려고 그러면 12시간 하루에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동을 해야만이 성공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 모든 것을 시스템 속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마이웨이는 안 됩니다. 내 생각에 이러면 되겠는데요. 석세스 갈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고객 만나러 가면 되죠. 센터에 출근해서 배우고 애터미 정보를 빨리 듣고 그것을 전달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센터 출근하는 시간에 고객 만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배워야, 그래야 올바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뛰었고, 그래서 부자는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자가 되는 것이 저는 소망이었고 꿈이었어요. 그런데 부자가 될 수 없더라 이 말입니다. 스펙이 낮아서 안 되고, 그 다음 내가 배운 것이 부족해서 안 되고, 안 되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애터미를 만나서, 애터미는 도구만 바꿨더니 싸고 좋다고 얘기만 하고 다녔더니 소비자가 늘어나서 회사에서 로얄 리더스로 정해가지고 매월 2천만 원씩 이렇게 소득을 받으니까 첫 번째, 경제적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아요.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뭐냐면 시간적인 자유로움을 만끽하면서 삽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뭘 할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제일 기쁜 것은 시골에 제 노모님이 계신데 올해 87세세요 제 중학교 1학년 때 혼자 되시가 지금껏 사시는데 지금까지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해드렸는데 재작년에 한 30가구 되는 중에서 제일 좋은 집을 하나 지어드렸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애터미를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정말 애터미를 여러분 도구로 꼭 붙잡으셔가지고 3년 뒤에 5년 뒤에 여러분들이 바라는 성공자의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